최근 한 백화점 유명 식당에서 주방에 바퀴벌레가 가득한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식자재 배송일을 시작하면서 백화점 내 여러 식당의 위생 상태를 보게 됐다는데요. 특히 백화점 푸드코트와 배달 전문 매장 등 홀 없는 가게들은 밖에서 안 보이게 해놓은 이유가 있다며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방의 악취는 기본이고 음식 옆에 재떨이, 먹다 남은 술, 음식 쓰레기 등이 방치돼 있던 건데요. A씨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있을지 충격적이다며 어디 가서 음식을 못 사 먹을 정도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첨부된 사진을 보면 주방 싱크대 옆 작은 바퀴벌레 약 20마리가 기어다니는 모습인데요. 심지어 그 옆에는 고기가 담긴 봉지가 있어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A씨는 사진 속 장소가 부산의 한 백화점 내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의 주방이라고 밝히며 구청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자체 방역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해충 방제 대책은 업장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뿐이라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 바퀴벌레 크기도 가지각색이었고 냉장고 안까지 구석구석 없는 곳이 없더라며 이미 백화점 전체에 바퀴벌레 수백만 마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부디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잘 판단하고 음식 사드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백화점 푸드코트는 깔끔한 이미지였는데 충격이다. 새끼 바퀴벌레들은 외부 유입이 아니라 내부에 상주해 있다는 건데 끔찍하다. 저도 백화점에서 몇 개월 일했는데 바퀴벌레 진짜 많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